오늘 13번째 보겠습니다. 13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지금 이제 마무리 중인데, 23년도형 축사중보 기도문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제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아직 99% 완성이 됐는데, 그걸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와중에 한 일주일 전에 부산에서 어떤 그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저렇게 돼서 막 험한 말을 하고 다시는 안 들어온다고 나가버렸대. 그리고 다시 안 들어올 아들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지금 상황이 그래, 상황이. 상황이 진짜 안 좋아. 다시 들어오지 않을 아들이야. 그러니까 저한테 SOS가 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축사중보 기도문, 그 23년도형 그 기도문을 보냈어요. 빈칸에다가 아들 이름 넣어서 빨리 하라고. 근데요, 저녁쯤에 그 아들이요, 전혀 나갈 때 흥분하던 얼굴이 아니라 순전한 양처럼 앉아가지고 언제 그러냐는 것처럼 질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감사하대.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기도문이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엄마가 진짜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간절히, 간절히. 그래서 오늘 13번째, 그래서 찬송가도 기도 내용을 담고 있는 찬송가를 좀 주로 했는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12장 우리 1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12장 1절입니다. 12장 우리 1절입니다. 12장 1절이요. 네, 구약 424페이지 전입니다. 424페이지 전입니다. 구약 네, 424페이지 전후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누구죠? 사울왕이죠?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너희가 원하는 왕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너희들 앞에 보라 나는 나 사무엘은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누구의 소를 취하였느냐? 내가 누구 소를 빼앗았느냐? 네 나귀를 누구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나 사무엘이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신 아니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요란법석 떨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가만히 좀 있어야 돼.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는 너무 있잖아요. 교회를 프로그램화 시켜. 프로그램화.
하나님 말씀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로 가만히 있어야 돼. 기도하면 기다려야 돼. 기도하면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은 서두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조상들이요 하나님을 잊었대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아,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잊는다니까. 신약교회로 들어오면 십자가 은혜를 잊어요. 십자가 은혜를 잊어.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네. 힘들 때마다 애굽을 떠나서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일꾼들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지죠.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제 생긴 겁니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사실 이제 사울왕이 선 것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세워진 거죠. 사실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 목소리,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 14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 신앙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계속 쫓는 거예요. 한번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계속 이 다름질, 다름질. 다름질이 뭐예요? 다름질이. 계속 달리는 거야. 경주예요. 경주. 자, 신약 성경에 있잖아요. 신앙을 뭐라 그래요? 경주래. 경주. 여러분이 경주할 때 바람 발 때입니까? 바람 발 때 꼬리 그럽니까? 수도 없는 발을 내딛고 꼬리 전에 들어가는 거 있죠? 한 발 한 발이 이게 믿음의 고백이야. 신약 성경은 우리 신앙을 경주라 그래요. 뭐라 그래도 다름질, 다름질. 달리기야, 달리기. 여러분들 한 발 떼고 달렸다 그래요? 여러분들 출발 지점에서 전속력을 다해서 전속력을 향해서 달려 그러는데 딱 출발했는데 한 발만 그러면요 다 꼬꾸라져요. 여러분 꼬꾸라지려고 달립니까? 총을 발사하자마자 있잖아요. 발사하자마자 한 발을 뛰는 순간 한 발만 그러면요 다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꼬꾸라트를 달리기는 없다. 꼬꾸라트리려고 달리라는 경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는 발을 내딛고 꼬린지점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에 신앙생활을 경주라 해요. 경주 또는 다름질, 달리기, 달리기. 자, 계속 볼까요? 우리 14절에 여호와를 쫓으면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좋으니라 많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영접 기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때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때 신앙생활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신구약 성경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초점. 중심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렇게 까다롭게 대우하시고 신약 성도들은 한 번 믿음으로 그 나라 들어가게 하신다. 아, 하나님의 구원이 바뀌었나?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바뀌었나 봐요, 그죠? 어? 하나님의 인격이 바뀌었나 봐요, 그죠? 구약 성경은 계속, 하나님을 쫓아가는 걸음걸음이 신앙생활이라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영접 기도만 하면 그 나라 다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인격이 바뀌었나 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론이 뒤틀린 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야.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는 곳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금을 뭐라고요? 왕을 구한 게 죄악의 큰 죄악이래요. 왕을 구한 게 큰 죄악이다. 왕을 구한 게 죄악이 금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자, 우레와 비를 꽝꽝꽝꽝꽝 두두두두두 떨어지면 꽝꽝꽝꽝 치니까 그냥 사람들이 두려운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기도해 달래요.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래요. 마음을 유익하게도 못하며 자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사단이 조장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 그러니까 22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을 거래요. 조건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근데 사람들은요, 22절을 보고 아,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구나. 신약 성경의 그런 구절들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22절의 끝만 보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맞지만 조건은 뭐예요? 헛된 것을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악을 버리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희를 고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요. 자, 23절에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거예요. 자,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13번째인데요. 첫 번째 소제목. 첫 번째 소제목이
기도를 멈추는 건 죄다. 기도를 멈추는 건 죄다. 기도에 대해서 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건 죄다. 소제목 첫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우리 16절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우리 16절입니다. 자,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호영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뇌를 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17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멈춰선 안 된다. 그렇다고 24시간 기도한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가 또 일상생활을, 그렇죠? 직장 나가서 이제 직장 내 업무를 볼 때는 사실 거의 못 하겠죠. 순간순간 잠깐 커피 마시거나 또는 점심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일에 집중하게 되면 못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한마디로 때가 되면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거죠, 그렇죠? 때가 되면. 자, 쉬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소제목 두 번째 기도의 장소를 보겠습니다. 기도의 장소.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우리 35절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오늘 예배를 못 나온 분들도 계실 텐데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35절. 오늘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13번째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 기도를 멈추는 건 죄다를 봤고요. 두 번째 소제목 기도의 장소를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죠. 우리 지은이요. 지은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해가 제대로 뜨지 않은 때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 예, 기도의 장소 예수님의 본을 따르면 되겠죠? 예,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야 된다. 사람이 없는 곳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막 같이 크게 음악 크게 틀어놓고 기도할 때 빼놓고는 사실은 옆 사람이 안 들리게 하는 게 좋아요. 옆 사람이 안 들리게 하는 게 좋다. 막 하다 보면 옆 사람이 다 들어. 상처받아요, 또 그 사람이 상처받아. 또는 이 사람의 사정을 듣고 실족해버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기도할 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이고 못 알아듣게요. 이게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방언하는 겨? 못 알아듣게. 그러니까 제 혀의 언어로는 옆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대충 가끔 단어 하나가 튀어나오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막 음악이 커서 주변 사람들이 뭐 전혀 못 알아들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하듯이 하는 거나 또는 작게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할 때 저는 이제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귀를 틀어 막 여러분들 귀를 막잖아요. 귀를 막으면 양쪽 귀를 막으면 아주 미세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속삭이잖아요. 그럼 잘 안 들리죠? 근데 지금 제가 이 마이크에 나는 소리보다 더 작게 하는데
저는요, 이 제안에서 공명이 돼가지고 너무 또렷해. 예, 제가 공명 기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전혀 안 나는 게 나는데 내 안에서만 나. 그렇다고 침묵 기도 아닙니다. 저는 침묵 기도를 싫어해요. 저는 어떻게든 우리가 있잖아요. 이 말하는 기도를 원해요. 말하는 기도. 그래서 잘 보세요. 안 들리죠? 저는 다 들려. 여러분들 두 귀를 막고 들린다니까. 왜 웃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서 전도사로 있던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공명 기도가 분명히 내 혀는 움직이는데 옆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듣는데 내 안에서는요 너무 정확하게 이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만. 자, 아무튼 주님께서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았다. 자, 한적한 곳 우리 계속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15절입니다. 자, 우리 자영이요, 자영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16절까지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았다. 한적한 곳.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도 한적한 곳을 자꾸 가야 돼,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없는 곳.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우리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6절입니다. 우리 자영이 다시 한번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래요. 골방에. 골방에. 이 골방도 또 한적한 곳이죠. 사람이 없는 곳. 골방으로 가라. 은밀한 곳으로 가라. 은밀한 곳으로. 자, 오늘 소제목 세 번째입니다. 기도 시간이야, 기도 시간. 몇 시간을 해야 되냐? 기도 시간. 어디죠? 그 구로 쪽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은 하루에 방언으로 7시간 하신대. 7시간. 스크루꾸루 까라까라까로 고른 7시간, 7시간. 근데 교회를 세습하시려고 그러시네? 그게 시끄러워지니까 다시 주석 담았어요. 그런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 젊을 때는 정말 귀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는요, 그 사람의 마지막을 봐야 돼. 그 사람의 마지막을 봐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지막이 중요하다. 아무리 잘 나가고 겸손했어도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냐. 자, 소제목 세 번째 기도 시간이요. 마태복음 6장 우리 7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이요. 바로 뒤에 있는 건데. 자, 우리 환희경님이요.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죽은 부분하지 말라. 수있는 말을 많이 하여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이요, 쓸데없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내까리는 거예요. 막 내까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통성기도할 때 그냥 막 우리가 이제 너무 간절히 기도하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늘 그렇게 한다는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집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급해.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할 때는 정말 급박한 경우 빼놓고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자영이한테? 우리 자영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스 목사님이랑 오늘 점심 때 밥을 먹는데 목사님이 제 튀김을 가져갔어요. 자, 영적으로 눌린 영혼들이, 영적으로 눌린 영혼이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응? 근데 막 그냥 미친 듯이 그렇게 평상시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한테 따질 때도 있지만, 그죠? 평상시에는 아빠 그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너무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말을 빨리하거나 아니 빨리하다 보면 진짜 헛소리가 나와요, 헛소리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저는 기도하기 원해요. 통성기도 빼놓고는 평상시에 집에서 골방에서 뭐 어디서든 기도할 때 인격적으로 또박또박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네, 십자가 사건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시려고 정말 급박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제 기도처를 찾으신 거예요.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 예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사실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 앞에서 사도들 가운데 셋을 데리고 기도처를 찾았는데, 사실 십자가 사건은 너무 긴박하고 너무 큰 사건이라서 사실은 이 세 사도들에게 고작 한 시간도 기도 못했냐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너희가 여러 시간을 기도를 왜 안 하고 있냐라고 물으셔도 상관없을 텐데, 이 급박한 시간에 주님은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기도 시간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다. 기도 시간은요, 정말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야, 우리 마음이. 이 급박한 시간에 한 시간을 원하세요. 한 시간.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급박해지면 길게 하게 돼 있어. 자, 한 시간 얘기를 하시는 주님. 저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때로 긴박할 때는 또 길게 해야겠죠.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주님 오실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여러분들 제자들한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괜찮아. 어떤 고난이어도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고 내가 천국을 인도할 거야 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대요. 여러분들 덫이 임한다는 건 기분 나쁜 거예요. 덫이 임하는 건요. 내게 족쇄가 채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을요. 이날은 주님 오시는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들 진짜 있잖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저는요. 그날을 고대합니다. 전 세계가 뒤집어질 거야 진짜. 우리 환우교님 정말 주님 만나서 그날 뒤집어지는 영혼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길 바라요. 한우수만교회 식구들 가운데 에이 한 번 건 연한 구원지 뭐 나팔수 목사님 뭐 여자 목사가 안 된다고 뭐 방언도 가짜라고 아이 뭐 한 번이든 연한 구원이 뭐 그런 조건을 뭐 내세우고 그렇게 뭐 꼼꼼히 따질 필요 있어. 그냥 대충 신앙 사람 되지. 예. 주님 오시는 그날 깜짝 놀랄 거야. 그냥 깜짝 놀랄 거야. 왜냐 천사가 자기를 데려가지 않을 테니까. 땅끝 이 끝에서 땅끝 저 끝까지 신부를 모을 텐데 내가 소집 대상이 아니거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여러분들 그러므로 너희는 불신자들아 너희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니까 제자들. 항상 기도하며 자 그러면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러면 깨어있지 못하면요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지 뭐. 근데 뭐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래요. 항상.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길다 짧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끊임없이 해야 된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해야 된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정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쉼 없이 계속 해야 된다. 오늘 네 번째 소제목입니다. 기도 방법입니다. 기도 방법.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기도 방법을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그 네 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7장 25절이요. 우리 재용 씨요. 재용 씨. 우리 주 진짜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어떤 분이 그 저한테 자기 딸의 친구의 엄마가 이렇게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지가 한 3일 됐어. 근데 그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집사님이 저한테 뭘 원하시냐면은 이분이 불신자인데 사고가 나서 지금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기억하기로 한 달 산다고 했나? 여러분들, 사고가 났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집사님께서 이분이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래요. 제가 그랬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불신자가 사고가 나서 지금 의식이 없어요.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하루가 지났나? 하루 될 거야. 하루 뒤에 이분이 돌아가셨대. 끝난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오늘도 있잖아요. 오늘도 교통사고로 뭐 떨어져가지고 또는 뭐 그 터키에 그 터키에 옛 국가 이름 터키죠. 터키의 지진 모르겠죠. 이 터키 시리아 지진이 이제 있잖아요. 정말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전 세계적으로 터질 거야. 막 1파 만파로 막 뻥뻥뻥 터진다니까. 3차 대전이 다가올 거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이 시끄러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래. 난리가 날 거래. 난리. 여러분들, 난리통이다. 난리통.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왜 난리를 일으키느냐? 정신 차리라고. 지금의 지진이 여러분들, 이 인자 오실 때,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첫째 지진. 국가를 막론해서 막 뻥뻥 터지는 겁니다. 막 뻥뻥 거냐. 그냥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데 정신을 안 차린다?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다 회개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왜요? 세상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있거든? 돈, 쾌락, 빌딩, 아파트, 땅, 빠져있거든? 그걸 버려요? 내가 예를 들어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게 10억이 됐어. 여러분들, 그걸 버려요? 못 버리지. 지진이 나건 말건 못 버린다니까. 자, 저한테 얘기한 지 하루인가 이틀 뒤에 돌아가셨다니까. 우리도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직업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 당장 보내세요. 자, 뭐들이 상의하시길. 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가는데 그 있잖아요. 내가 죄에 빠져 있는데 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도 돌이킬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힘들어. 자, 근데요, 2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냐면, 저는 이 감사를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기도요. 또는 교제, 기도가 교제니까. 근데 누구를 통해서 교제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단독 기도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고 저렇고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도 방법. 하나님 아버지께 단독으로 기도해도 된다. 근데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22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22절. 예, 우리 소제목 네 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어떤 고린도 교회 성도든지, 그렇죠? 만일 어떤 성도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자, 주를 사랑하래요.
자, 성부께 감사하는 것도 인격적인 제가 교제를 했지, 교제? 예. 기도가 또한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 이름으로. 근데 22절에 예수님을 사랑하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러니까 똑같이요.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다. 다이렉트로. 예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 이렇게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는 그냥 예수님부터 기도하면 끝나요. 예수님께만 기도도 된다. 예수님께만. 예수님께 기도할 때는 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안 해도 된다.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쵸? 자, 예수님께 단독으로 기도해도 된다. 자, 고린도 후서, 우리 13장, 우리 13절입니다. 저는 진짜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단독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우리 지선이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 어떡해요? 지선이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저를 붙들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부께 단독으로 기도해도 된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때는 그냥 예수님께 단독으로 기도해도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부께만 기도하지 마라. 또는 예수님께만 기도하지 마라. 예.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라.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은혜죠. 하나님, 예,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이 나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은요, 성령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교통하심은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의 무슨 교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보이잖아요. 우리는 성령께도 단독으로 기도도 된다. 성령님, 이렇게 힘들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똑같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맞춰야 됩니다. 성부께 기도하든 성령께 기도하든 맞출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된다. 예수님께 단독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꼭 기도하도 돼요. 예수님 이름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4절입니다. 분명한 건요. 분명한 건 성령께 기도하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든 은혜는요,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끝나야 돼. 예수님 이름으로 끝내라. 왜요? 주님 명령이니까요. 14장 14절 우리 시영씨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요. 14장 14절을 믿고 주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렸죠? 하나님 아버지께 단독으로 기도해도 된다. 예수님 이름으로 마치고요. 성령께 단독으로 기도해도 된다. 예수님 이름으로 마쳐라. 또 한 가지, 예수님께 단독으로 기도해라. 자, 그리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삼위일체적 기도입니다. 삼위일체적 기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려워요. 제가 지금 막 무섭고요. 제 마음이 지금 조급하고 제가 너무 두려워요. 막 두려움에 막 몰려오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거론했죠. 이번에는 이제 성령을 부릅니다. 성령을. 이 시간 그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악한 년 역사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해 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령과 마지막에 성자 이름으로 삼위일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축사 기도, 축사 중고 기도문이나 또는 자가 축사 기도문이 사실은 이런 틀 안에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